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혹시 친구와 살살 때리기 놀이를 해본 적 있습니까? 누가 더 살살 때리는지를 겨루는 놀이인데 오늘은 그 끝판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중력파. 바닷가에서 파도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나 지진, 조류 등이 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잔잔해도 우리는 미세한 파도를 느낄 수 있죠. 만약 어느 날 파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어떠한 에너지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 겁니다. 반대로 바다에 어떤 힘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파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더라도 말이죠. 이곳은 1956년 프린스턴 대학교 처음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휠러 박사와 해군 출신 실험 물리학자 웨버 박사는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미세한 중력의 파도를 느낄 수 있을지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주 낮은 확률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1916년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유명해서 소개하기도 민망한 물리학계 타노스, 아인슈타인 등판 중력장 방정식의 근사적인 통합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이론적인 중력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중력파가 대파인지 쪽파인지 에네르기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탕 죄송합니다. 중력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과왕 아이작 뉴턴은 중력을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사과도 지구를 당기기 때문에 사과가 똑바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미 뉴턴의 중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공간으로 되어 있고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공간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방에 무거운 참치캔과 동그란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뉴턴은 참치캔과 방울토마토가 서로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포장용 랩을 추가합니다. 랩을 길게 뽑아서 두 손으로 잡고 그 위에 참치캔을 떨어뜨리면 랩이 깊게 파이게 되며 그 위에 방울토마토를 놓으면 파인 랩을 따라 참치캔을 향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눈으로 랩을 볼 수 없다면 마치 참치캔과 방울토마토가 서로를 당기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실제로는 참치캔과 방울토마토는 서로를 당긴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뉴턴의 중력은 오직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만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시공간에 작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물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처럼 말이죠. 만약 질량이 없는 빛이 우주에서 중력으로 인해 휜다면 시공간의 존재가 밝혀지고 중력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은 아프리카 근처 작은 섬에서 일어난 대기일식을 통해 빛이 휘는 현상을 관측했고 이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처럼 시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시공간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 포장용 랩처럼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참치캔을 떨어뜨리듯 막대한 질량의 변화가 가해진다면 미세하게 진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력파라고 부르죠. 다시 중력파로 돌아왔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중력파를 예측했던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도전했던 웨버 박사. 그는 메릴랜드 대학으로 돌아가 아주 특별한 장치를 개발합니다. 바로 웨버 막대. 시공간이 떨린다면 그 안에 놓여있는 막대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막대기 안에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내부의 압력을 변화시킬 것이다. 만약 이 압력의 변화를 전기신호로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는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1969년 드디어 첫 번째로 중력파가 검출됩니다. 아니 모두가 검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974년까지는 말이죠. 웨버 박사의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은 웨버 막대의 정밀도에 의심을 품었고 철저한 검증을 거치면서 결국 무모했던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시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떨린다고 해도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함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력파를 발견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당시 과학자들도 중력파를 수학적 결과물로만 생각했으며 늘어난 시공간을 자로 재려고 해도 눈금 자체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중력파를 관측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최초로 중력파를 예견했던 아인슈타인조차 20년 동안 고민한 끝에 1936년 중력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논문의 심사위원이었던 로버트슨 교수가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서 중력파는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걸로 논문의 결과가 다시 바뀌기도 했죠. 인류는 이렇게 중력파를 포기했을까요? 웨버 박사의 열정은 무의미했을까요? 아닙니다. 웨버 막대의 수많은 모순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탐구심에 기름을 부었고 이후 대중력파 검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MIT의 바이스 교수는 중력파 검출에 빛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고 1974년 RS-15 천문대에서는 천체 물리학자 조지프 테일러가 새로운 쌍성 펄서 엄청나게 압축된 두 개의 질량 덩어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관측해서 중력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 중력파가 존재한다면 두 별은 이론상 방출되는 중력파만큼 에너지를 잃게 되며 특정한 비율로 공전 궤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딱 그만큼 공전 궤도가 줄어든 것을 관측한 것이죠. 내 지갑에 5만 원이 있었는데 라볶이 2만 원어치 사 먹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 남아 있는 3만 원을 정확하게 세어 본 겁니다. 연구는 탄력을 받아 1992년 미국 워싱턴주 햄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의 중력파 관측 시설인 LIGO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2010년까지 어떠한 중력파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2014년에는 빅뱅 직후 우주 초기 원시 중력파 현적을 관측했다고 발표했으나 잡음으로 밝혀져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연구진들은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추진했고 2015년 9월 14일 드디어 중력파가 최초로 검출되었습니다.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라이거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측소는 각각 4km 길이의 터널이 기역자 모양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중앙에서 발사된 레이저의 반은 반사, 반은 통과하여 각각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의 끝에는 거울이 있어서 도달한 두 레이저를 중앙으로 다시 반사하며 중앙에 위치한 검출기에 도달한 두
빛은 정확하게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중력파가 라이고를 지나간다면 그 순간에는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아주 미세하게 레이저 이동거리가 바뀌어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고든 형사가 배트맨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배트 시그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배트 시그널을 아주 정확하게 같은 곳에 쏜다면 마치 깨끗한 하나의 배트 시그널로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배트 시그널을 쏘는 위치가 변한다면 또렷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이를 통해 시공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정밀하게 말이죠. 심지어 햄퍼드와 리빙스턴 두 곳에 존재하는 라이고 관측소를 통해 중력파가 날아온 방향까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관측된 쪽이 중력파가 온 방향일 테니까 말이죠. 9월 14일 관측된 중력파는 13억 년 전 블랙홀이 만들어낸 떨림이었습니다. 태양 질량보다 36배 큰 블랙홀과 29배 큰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62배 큰 블랙홀이 되었고 사라진 태양의 3배 정도의 질량은 0.1초 만에 중력파 형태로 퍼졌습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의 변화는 중력파를 만들어내겠지만 대부분은 그 진동이 너무 작아서 느끼기 힘듭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큰 중력의 변화였기 때문에 라이고가 검출할 수 있었던 거죠. 리빙스턴의 관측소가 햄퍼드보다 7mm초 먼저 느꼈기 때문에 남반구 마젤란 은하 방향에서 왔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중력파는 정확하게 빛의 속도로 리빙스턴을 통과해서 햄퍼드를 지나간 것이죠. 여기서 문제, 왜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달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질량이 없는 빛은 자연에서 가능한 최고 속도이며 시공간의 진동 역시 질량이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질량이 없으면 최대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지는 추후 힉스 입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관측된 지 5개월이 지난 2016년 2월에서야 중력파 발견이 세상에 발표되었으며 중력파 연구에 초석을 닦은 라이너 바이스 박사,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키운 베리베리시 박사, 그리고 인터스텔라 자문으로 유명한 킵손 박사 등 세 사람은 2017년 12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최초로 중력파와 블랙홀의 직접적인 관측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떨림을 측정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빛은 물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해 물체들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얻죠. 하지만 소리는 물체들보다 큰 파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높이, 크기, 색깔, 박자 등을 통해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냅니다.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기를 떠올리며 고기 굽는 소리를 통해 삼겹살을 연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껏 우주를 빛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빛조차 흡수하는 블랙홀 안은 들여다볼 수 없었으며 불투명한 초신성의 중심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고는 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 안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으며 마치 유리 너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디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관측된 위대한 중력파를 소리로 한번 만나보시죠. 실제로 중력파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중력파의 진폭과 진동수의 패턴을 통해 우리는 우주를 들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귀를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를 통해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빅뱅, 그 순간은 강력한 폭발로 감추어져 절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파를 통해 듣는다면 우리는 첫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우주에 100만 킬로미터 크기의 중력파 관측소를 인공위성의 형태로 띄우는 리사 등 새로운 장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력파의 가장 큰 문제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에 있습니다. 라이거처럼 울릉도 반 정도의 크기의 관측소가 있어도 이 관측소 길이를 원자수, 양성자 지름의 만분의 1 이하의 정밀도로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 키를 재는데 대략 소수점 22번째 자리까지 재는 거죠. 1973년 킵손 박사는 중력파 연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우 정밀한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기술적 어려움은 막대하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매우 독창적이며 대중들은 충분히 지지해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들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 미친 상상력과 끝없는 믿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전히 순진하게 믿고 있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 궤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